안녕하세요, 리더입니다. 오늘은 로지텍 MX 마스터 무선 마우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자인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그 손에 잡았을 때 그런 그립감 좋게 해서 이 디자인들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옆에는 그 스크롤 그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맥에서는 좌우 페이지 넘길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화면 전환 스위치들이 있어서 페이지 전환할 때그 가볍게 단축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위쪽에 보시면은 그 스크롤 다이얼이 있는데요. 이 회전을 돌렸을 때긴 페이지를 볼때한 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이얼 기능이 있어가지고 무한회전이라고 하죠. 보시나요?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리면 밑에까지 쭉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되어 있고요.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일반 마우스 그 스크롤처럼 이제 그 돌리는 만큼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보이시죠? 이렇게 그 스크롤이 될수 있는 기능들이 되어 있고요. 또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닥면을 보시면은 그 다크필드 레이저 트래킹이라고 해서 보통 무선 마우스들이 이 그런 바닥을 좀 많이 타잖아요. 예를 들어서 유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 레이저 그 트래킹이 잡지를 못하는데 이 제품은 유리에서도 마우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특별한 그런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 책상이 유리인 경우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, 2, 3 수작 써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뭐그 윈도우, 맥, 뭐 노트북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쓸수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보시면 지금 1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. 한번 누르면 2번, 한번 누르면 3번. 이렇게 원터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가 맥을 쓰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윈도우도 가지고 있고 노트북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이럴 때 편하게 이 마우스 하나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여기 위쪽에는 스위치 버튼이 있고,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보시면 그 다크 골드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그렇게 좀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운 색상이 적용되어 있어서 책상에 두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. 이제 간략하게 그 마우스로 이 페이지를 넘기는 거를 옆에 손가락 있는 휠로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매직 마우스 같은 경우는 위에 터치로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로 할수 있다라는 거. 뭐 사용 편의성은 제가 봤을 때는 터치나 이 스크롤 방식이나 적응하기에 따라서 뭐 틀릴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,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립감, 편리함, 뭐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로지텍이 잘 만들기 때문에 뭐 마우스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마우스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 정도 특징 말씀드리고요. 네. 뭐, 윈도우 뭐, PC를 여러 대 쓰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마우스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